먼저. 먼저 일단 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짜증부터 났다. 솔직히 공항 대기 한 2시간 대기하다 보니까 너무 짜증스럽고 힘들어서. 근데 뉴욕, 미국 뉴욕 첫발 디딘 기분을 소감은 진짜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행복이었지. 그래서 여전히 통해서 이 미국을 내가 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 또 덧붙이자면 또 뉴욕에 있는 동생을 만나서 또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고, 지금 삼각관계가 뭐 이런 사진. 아무튼 진짜 또올한 해도 또 2020년 공자년 이한 해를 또 뉴욕서부터 출발해서 확 밀어붙여 버려야지. 이게 컴컴해지면서 해가 딱 이제 조금씩 올라올라 갈때 컴컴한 빨간 노을, 새벽 노을이 참 보기 좋았잖아. 나 하나 찍었는데 아까. 그래서 되게 너무 좋았어. 포토그래퍼이기도 해. 아, 또 사진도 찍어요. 그리고 지가 찍은 사진, 아, 괜찮지? 그러고 보여줘. 참한 가끔씩 나를 놀라게 해. 오빠 하지 말아야 돼. 아, 진짜 여전하다, 오늘 진짜. 모델, 모델한테 잘 나왔어. 아니, 가끔씩 날 놀래. 이게 또 모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이게 어떤 사람 보면은 천재 웃긴데, 이게 다 뜻이 있고. 엄마가 모델이었어. 참. 시골에 있는. 야, 너 엄마는 왜 돌아가셨어? 명절새로 아, 가셨어. 명절새로. 맨날 전화하고 난리야, 지금. 빨리 내려가라고. 하루도 못 읽었대. 아, 우리가 모셔와야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아, 좀 한편, 그럼, 그래도 그, 네가 그러고는, 네가 보고 느낀 건데, 그런 어떤, 뭐, 아직 떠오르는 어떤 한마디 없어? 없었어? 그럼 내일 얘기하고. 여기까지였습니다. 김경만, 우리 셰프, 사거리 반점 대표, 그리고 노래하는 주방장. 예. 타이틀이 화려합니다. 뭐, 인간극장, 아, 입이 이렇게 마르지. 그리고, 예. 입맛은. 아무튼, 경만이의 뉴욕은 이렇게 해서 오늘 인터뷰를 끝마치고, 아우, 뭐, 물도 뉴욕파, 물줄기? 예? 예. 15분, 15,000원. 17,000원. 우리나라 반대야.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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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기타 센터를 본 소감. 기타를 못 친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림이 떡이네요. 누구 하나 사주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다. 충격.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그 한국 사람 맞죠? 인간극장에 나온 그 노래하는 주방장? 아 여기서 만나니 반가워요. 아 저 대단한 시인 김일환입니다. 반갑구만 반갑구만. 네. 어 좋네요 여기. 예. 네. 와. 아. 전 세계에서 1등이야 여기가요. 이런 야기는 없어 어딜 가봐도. 맨하탄. 아. 아 맨하탄. 바람은 좀 찬데 좋긴 하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저게 참 제일 높다고 했었네.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웠는데. 예. 저희가 그라운드 제로지 저 짝에. 어. 포트 써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록펠러 빌딩. 아니, 크라이슬러. 아, 크라이슬러. 어. 록펠러는 저 뒤에. 아. 이게 허드슨 강인 거지 강은? 이 반대쪽이 허드슨이고 여기는 이스트 리버. 아. 뉴저지랑 맞닿아 있는 게 허드슨이고. 아. 이스트 리버 이게 더 가깝지. 아. 맨하탄이랑. 이스트 리버. 동쪽이란 얘기네. 저게 그 브로큰 브릿지야? 퀸즈 브로 브릿지. 아 퀸즈. 야 뷰 죽인다. 어, 온다, 온다. 어 여기 또 김시인님 여기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시한수 좀 뭐 영감이 떠올랐습니까? 강이 이제 이스트 리버. 바다랑 만나 있는 거. 맨하탄의 야경. 어우 시상이 떠올랐나 봐. 어. 아니야 오버하지 마. 맨하탄의 야경을 구경할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야경. 추우니까 접고 나중에 또 저쪽으로 가자.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와, 너무 좋다. 딱 좋다고? 너무 좋다고. 오케이 너무 좋다. 됐어. 그거 한마디로 됐어. 그럼 너 스트레스 싹 날라간 거야. 그것도 성격이 되니까 하는 거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정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식사 한 끼 저녁 식사에 대해서. 특별한 저녁 식사가 되겠네요.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뷔페. 오늘은 피곤하니까 귀찮으니까 집 앞에서 먹고 내일부터 맛있는 거 먹자. 괜찮아요?